캘리포니아주의 극심한 가뭄이 4년째 지속되면서 주정부는 더 엄격한 절수 지침을 결정했습니다. 새 절수 지침에는 마당 잔디의 물 주기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제한했지만 남가주 대부분 도시는 이미 각 수도국별로 날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. 신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캘리포니아주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가 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이에 수자원관리국은 오늘 기존의 절수안보다 더욱 엄격해진 새로운 강제 절수 지침안을 확정했습니다. 새로운 절수 방침에는 현재 잔디 등에 물 주는 날짜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지역 수도국들은 주민들의 잔디 물 주기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남가주의 많은 도시들처럼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잔디에 물 주는 날짜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 수도국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고 현재의 자체 규제 내용을 지속하게 됩니다. 비가 내린 뒤 48시간 내에 야외의 잔디에 물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마당 잔디에 물 주기를 이처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택에서의 물 사용량 44%가 야외에서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. 또 호텔과 모텔 운영자는 매일 수건과 침대 시트를 봐주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. 식당과 바 등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곳에서는 손님들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물 제공이 금지되며 인도와 도로 등 집 차고까지의 진입로 등의 물 청소 금지, 그리고 세차 시 차단 밸브가 달리지 않은 호스 사용 금지 등이 계속해서 새로운 강제 절수 지침에 포함됐습니다. 절수 지침 위반 때 최고 벌금 $500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벌금 부과 여부는 각 지역 수도국이나 시정부에 일임했습니다. 그러나 현재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지역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. 또 각 지역 수도국은 매달 수자원관리국의 물 사용량과 벌금 부과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. 수자원관리국은 새로운 강제 절수 지침을 4월 15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가뭄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추가 절수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펠리시마 마커스 수자원관리위원장은 현재 가뭄은 매우 심각한 상태지만 상당수의 시민들은 아직까지 생활용수가 바닥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.